매달 전 세계 2억 3천만 명이 쓴다는 이 툴, 1년에 10억 개 이상의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디자인 소프트웨어. 그래서 초당 373개의 디자인이 뽑아져 나온다는 이번 주 가장 핫한 디자인 핫바, 바로 캔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맛의 스탠입니다. 디자인 툴 캔바 아시죠? 이번에 캔바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솔직히 저는 캔바는 뭐 좀 디자인 초보자를 위한 쉬운 툴 뭐 요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와, 이제는 무려 AI 딸깍하며 코딩으로 웹사이트까지 뚝딱 만들어준다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주일 써보고 캔바 뭐가 진짜 유용하고 또 한계는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캔바 하면 소셜미디어 게시물, 프리젠테이션, 썸네일 디자인 같은 것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툴로 유명했죠. 특히 그동안은 좀 복잡한 인쇄 디자인, 웹사이트, 영상 제작 등까지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와 템플릿을 제공해 왔습니다. Make complex things simple이라고 해서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 팀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디자이너분들에게는 조금 무시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비주얼 스윗 2.0은 와, 이제는 뭐 그냥 간단한 디자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고요. AI 코딩까지 도입을 하면서 올해 시장 판도를 꽤나 흔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멀티 계정 멀티 포맷입니다. 하나의 파일 안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작업이 가능해졌고요. 이런 프리젠테이션, 소셜미디어 포스팅, 화이트보드, 영상 같은 멀티 포맷의 작업들을 한 파일 안에서 다 할 수 있게 가능해졌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PPT 슬라이드를 떠올려 보면은 이 장표 하나 안에 콘텐츠를 이렇게 삽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한 파일 안에서 원래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캔바를 써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왜 좋은지. 아, 정말 이거 발표할 때 객석에서 환호성이 정말 크게 튀어나왔습니다.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한 맥락 안에서 작업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파일과 멀티 포맷을 그대로 웹사이트에 게시도 가능해졌으니까 이제 퍼블릭하게 공유도 너무 편리해진 거죠. 두 번째는 데이터입니다. 캔바에서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작업이 가능해졌어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캔바 방식을 풀었어요. 함수, 차트 생성, 데이터 분석, 시각화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꽤나 심플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쉬워요. 그냥 이거 따라가다 보면 어? 보고서 하나 그냥 뚝딱 나왔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세 번째는 노가다의 감소입니다. 기존의 매직 스튜디오가 더 강해진 건데요. 여러 개 번역도 한 방에, 여러 개 눕기, 배경 제거도 한 방에, 여러 개 콘텐츠 문구 변경도 한 방에, 사이즈 변경도 한 방에, 이런 모든 것들이 캔바 시트 안에 불러놓고 한 방에 쫙쫙쫙 바꿀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야, 이게 진짜 이제 유용한 분들이 있어요. 일단 광고 소재를 월에 막 몇백 개씩 돌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이제 맞춤형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바꿔줘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캔바 코드. 이게 이제 AI로 코딩이 되는 건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요리조리 막 써봤거든요. 와, 근데 이 AI 코딩이 진짜 신기했어요. 이 간단한 홈페이지나 인터랙티브한 미니 앱까지도 만들어주는데 정말 쉽고 빠르게 가능해졌습니다. 저는 견적 자동 계산기 웹앱을 만들어줘 라고 해봤는데요. 와, 이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이게 확실히 좀 전문가급 그런 툴에 비해서는 복잡한 기능이나 백엔드 데이터 연동 이런 거는 아직은 무리긴 한데요. 뭐 이렇게 초안을 이 정도로 뚝딱 만들어주니까 뭐 프로토타입용으로는 꽤나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이게 애초에 팀워크가 좀 어려운 환경이 있잖아요. 혼자서 좀 빨리빨리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사실 딱 이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거든요. 선생님들이 디자인이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할 일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런데 뭐 주변에 디자이너가 있나요? 뭐 아니면 개발자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 주변에 도움 없이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캔바가 딱인 거죠. 자, 이제 실무에 좋아진 거 제가 딱 4개를 뽑아봤거든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편집력이 대폭 좋아졌습니다. 특정 색상을 조정하거나 요소를 좀 이동하거나 또 이렇게 약간 삐뚤어진 사진들의 수평, 수직을 조절하는 이 사진 보정 쪽이 정말 좋아졌고요. 굳이 다른 이미지 편집 툴을 거치지 않고도 캔바에서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성형 AI, 보다 강화가 되었습니다. AI 이미지도 잘 만들어주고요. 줄글 텍스트 생성도 편리하게 캔바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세 번째로는
영상 쪽에서도 좀 알찬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모션이나 사진 애니메이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고요. 자막 쪽도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네 번째로는 매직 차트 앤 인사이트인데요. 와, 이거는 정말 칭찬합니다. 이 캔바 시트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AI가 차트 유형을 추천해줘요. 예를 들어서 월간 매출 데이터를 입력하고 AI가 이제 막대 그래프와 파이 차트를 자동 생성하면서 핵심 인사이트 요약까지 그냥 빡! 해줍니다. 간단한 보고서를 빨리 만들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차트는 파워비아이나 루커 스튜디오 같은 이 대시보드 사스에 비해서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많은 기능들 도대체 얼마일까요? 가격은 일단 무료입니다. 다만 모든 기능과 프리미엄 템플릿을 사용하려면 월 9,900원에 프로모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어도비 포토샵 프리미엄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가성비가 좋죠. 우리가 어도비 기능 뭐 100% 다 쓰는 건 아니시잖아요. 게다가 이 학생과 교사는 아예 이 프로 기능까지 전부 무료입니다.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캔바로 수업을 많이 한다고 해요. 대부분 태블릿이 보급되어 있고 그것으로 진행하는 수업들이 많은데 단순한 UI, 이 풍부한 템플릿과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캔바가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캔바 이제 누가 쓰면 좋을까요? 일단 콘텐츠 제작자, 1인 마케터, 콘텐츠 이제 빨리빨리 또 많이 만들어야 하는 분들이면 캔바 쓰십시오. 그 다음에 소규모 스타트업, 디자이너도 없어요, 포토샵도 안 깔려있어요. 대표님 캔바 사주세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다 있는데요. 그런데 다들 엄청 바쁘네요. 그러면 캔바 일단 써보십시오. 이게 한 달 무료인데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프리미어 같은 전문가급 툴을 쓰면서도 서브 툴로도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팀 전체의 시간을 저는 단축시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캔바는 1억개 이상의 사진, 영상, 오디오 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이 템플릿도 200만개 이상 있다고 해요. 이 템플릿으로 누구나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많은 유저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들이 캔바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인데요. 캔바는 이제 디자이너들이 템플릿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요. 내가 만들어서 쓰다가 괜찮은데? 하면 이제 템플릿으로 파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초기에 어색했던 이제 한국 캔바가 요즘 확 달라진 것 같아요. 이 전략으로 생태계를 만들고 각 국가별로 특화된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캔바 유저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도 처음 나왔을 때는 업계에서는 조금 무시를 받았었어요. 뭐 그건 초보나 쓰는 거다, 뭐 학생이나 애들이나 쓰는 거다 하면 이게 조금 비주류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무료 버전이 좀 없어가지고 어둠의 경로로 이제 쓰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사회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 프로도 역시 유료로 사용하게 되고 지금은 이 제작 현장에서는 정말 주류 소프트웨어가 되었죠. 틱톡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정말 무시당했죠. 하지만 이제는 유행이 틱톡에서 시작되고 인스타그램이 틱톡의 기능을 벤치마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거 쓰면 좀 초보잖아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결국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표준이 되고 모두가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캔바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편리함을 극대화한 도구, 그리고 점점 그것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무시하고 계신가요? 혹은 지나치고 계신가요? 그게 다음 세대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이런 트렌드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맛의 스탠리였습니다.